책 읽기 역행자. 책 읽기 역행자. 저자 자청. 역행자는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북으로 7단계 모델을 통해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행자의 핵심 단어는 역행자의 7단계 모델입니다. 이 책은 경제적 자유와 성공을 이루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의식 해체.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의 출발점은 자의식의 해체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식은 이러한 교훈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의식을 멀리하고 탐색, 인정, 전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객관화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정체성 형성.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성공에 필요한 연료입니다. 이는 독서, 환경 변화, 집단 참여를 통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을 바꿔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유전적 특성도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오작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교차 검토하며 유전적 영향을 인지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뇌 자동화. 뇌를 최적화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뇌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독서와 실행, 뇌자극 방법 등을 활용하여 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을 쌓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역행자의 지식은 다양한 원리와 전략을 제공합니다. 기버 이론, 확률 게임, 타이탄의 도구들 등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면서 성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2단계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업과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설명하며 동시에 문제 해결 능력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패와 성취의 반복을 강조합니다. 실패는 성취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부분이며 이를 통해 성장하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행자의 주요 메시지는 자기 발전과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따르며 자신을 변화시키고 지식을 쌓아가며 성공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유튜브에서 파유 영어 검색으로 다른 주제 동영상도 살펴주세요. 감사합니다.